안녕 새싹들, 오늘은 불닭 나물 비빔밥과 치즈 떡볶이, 심불 떡볶이에서 샀어요. 그리고 어묵튀김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의 초간단 불닭 비빔밥의 요리 재료는 여러가지 나물과 흰밥, 불닭 소스, 참기름, 고춧가루, 짜라란! 야! 불닭 나물 비빔밥이랑 심불 떡볶이 남은 거 어묵 튀김. 맛있겠다. 바로 맛있게 먹으러 가봅시다. 진짜 맛있어요. 짱 맛있어. 이 심불 떡볶이는 약간 신전 떡볶이랑 조금 비슷한 맛인데 단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심불 떡볶이가 일반 비빔밥이랑 비슷한 맛이긴 한데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매워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어묵튀김 진짜 고소하고 진짜 쫄깃거려요.